안녕하세요. 대한인명구조협회장 이원태입니다. 개일에 대한인명구조협회장배 라이프세이빙 전국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호주에서 열리는 월드 챔피언십 국가대표 선발전 및 나이별로 마트 대회를 진행합니다.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부로 나누고 중등부 그리고 일반 29세 이하, 39세 이하, 49세 이하, 50세 이상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풀 경기와 바다에서 경기하는 비치 경기로 나누어주면 그중 오늘 경기는 수영장 경기가 되겠습니다. 8월 달에 또다시 국제 라이프 세이빙 대회를 할 때 여기 선발된 선수들이 다시 한번 바다 경기로 겨루게 됩니다. 내년도에 호주에서 열리는 월드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 남자 6명과 여자 6명을 선발하는 경기도 겸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현재는 경영 심판 자격을 가지고 라이프 세이빙 경기를 다시 강습받았던 심판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세이빙 국제대회는 2년마다 월드 챔피언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참가해서 작년도 이태리 경기까지 참가했습니다. 내년도 호주에서 열리는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세이빙 종목은 호주가 종주국입니다. 따라서 호주가 2032년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라이프 세이빙 종목을 선정하여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선수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혜들도 강력한 선수들을 이번에 많이 출전한 것 같아가지고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 광역시 팀은 한 20명 정도고 그 이외의 동호회 팀들이 한 팀별로 한 100명 정도. 지금이 시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선수들이 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폭수 중에서 사람을 구하는 스포츠라 생각하십니다. 코가드들이 하는 구조하는 것들을 이제 스포츠 경기화 시킨 종목이라 생각하십니다. 선수들의 기량이나 모든 부분 발전하려면 조금은 진지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매년 전국 시합뿐만 아니라 일단 울산시에서도 또 지 시 자체적으로도 시합을 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중에 사람을 구하는 스포츠가 또 라이프 세이빙 스포츠 말고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구하는 스포츠가 경기화된 종목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년부 한 3명 있고요. 20대 선수로 약간 이루어져 있습니다. 26년도에 전국체전이 이제 열리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이제 수가 된다라고는 하는데 그때 대비해서 저희도 한번 개최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인명구조 교육을 많이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알려지지도 않고 특히 수영을 하고 있는 수영 선수 출신들도 많이 생소하고 한데 홍보 대사로서 라이프세이빙 스포츠를 이제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내가 그 계기가 돼서 그 외국에 나가서도 등수 안에 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화이팅! 천사 김경원 화이팅!